오늘은 거만하게 난 엔지니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사실 제가 난 엔지니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저를 욕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서양에서 이 서구권에서 엔지니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엔지니어로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 엔지니어링 반지를 줘요. 링을. 그만큼 얘는 프라이드가 되게 높아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 뭐 건축 엔지니어 이런 게 엔지니어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스펙 다 맞추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까탈스럽게 하는 게 엔지니어고 얘네들은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 되게 많고 엔지니어과를 졸업했다 그러면 일단 사회에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서구 쪽 얘기인데 그러니까 애가 이제 선생에 대해 불만을 얘기해서 아버지가 선생을 찾아간 거예요. 딱 갔는데 막 이렇게 아 애가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데 하고 딱 보니까 선생 손에 엔지니어링이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더니 아 당신 엔지니어링과 졸업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애한테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럴 정도로 엔지니어링에 대한 리스펙트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렇게 힘든 분야고 굉장히 까탈스럽게 한 거고 뭐 한마디로 사람 목숨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걸 되게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만 그것도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비웃음을 하죠. 네가 뭔데 엔지니어냐. 근데 제가 엔지니어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젠 있어요. 저는 엔지니어라고 저를 부르고 싶지 않지만 저를 불러야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뭐냐면 타이틀의 상향화. 제가 아마 예전에 아키텍트 클래스 듣고 온 다음에 비디오 만들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명칭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그 예가 뭐냐. 옛날에 뭐 제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간호원. 저희는 언제나 간호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사, 판사 이런 분들이 사자 붙은 분이셨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간호원이 왜 원이냐. 우리도 정식으로 제대로 자격증이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간호사라고 올려줬어요. 뭐 똑같은 얘기로 옛날에 회사 같은 경우에 사장님 이러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회장님이 나와요. 옛날에 사장님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회장님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라던가 그런 큰 대기업의 회사가의 회장님인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타이틀을 높여 불러요. 그 다음이 이제 제 직군에 관련된 거예요. 웹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웹 디자이너로 생각을 했죠, 옛날에.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스크립트를 조금 했던 사람, 자바스크립트.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웹 스크립터 정도. 똑같은 얘기로 프로그래밍 쪽에서 웹 쪽 말고도 스크립터와 프로그래머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프로그래머는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실제 뭐 좀 큰 거 디자인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유지보수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코드를 만들고 실제 뭐 컴퓨터 공학적인 그런 지식도 다분하고 뭐 재활용이 가능한 코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를 줘도 코딩을 좀 깔끔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프로그래머 불렀다면은 스크립터들은 그냥 거의 장난치듯이 뭐든지 돌게 만드는 사람 이런 애들 스크립터라고 많이 불렀고 해커에서도 한동안 스크립트 키드라는 게 있었죠. 얘는 뭐냐면 그냥 해킹되는 스크립트 받아갖고 조금 고쳐서 돌리는 애들이 스크립트 키드. 결국에는 경찰 뜨면 잡혀가는 애들. 진짜 해커들은 안 잡혀가게 다 그거 뭔가 이해하고 하는 애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왜 저를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래머란 직책이 참 좋아요. 이름이 좋고 저는 소프트 엔지니어링은 다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머. 나는 프로그램이 좋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 잘 돌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좋고 저 이름에 대한 이 타이틀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부심도 꽤 컸는데 요즘은 좀 조금 막말해서 개나 소나 프로그래머예요. 그게 문제예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 정작 프로그램 짜면은 버그는 나올 수 있어요. 버그는 누구나 만들어. 버그가 나오고 그걸 못 고쳐. 디버깅은 못해. 그럼 결국에는 뭐야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 좀비처럼 돌게 만드는데 결국엔 좀비예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뚱비뚱하다 넘어지고 기뚱비뚱하다 넘어지고 저희 이제 한 콘솔 게임 제가 10년 전에 냈을 때 콘솔이 한 일주를 돌려도 게임을 뻑이 안 날 정도로 만드는 게 저희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게임은 막 60분, 1시간 만에 뻑이 나 30분에 나는 뻑도 있어요. 막 크래시 나고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하면 못 찾고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 옛날에 스크립트 하던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코드가 어떻게 도는지도 모르고 복붙해서 코드를 만들어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못해요. 그냥 복붙이야다. 이거 어떻게 고쳐? 그러면 이해 못하니까 못 고치는 거야. 코드가 눈앞에 있어도 이해 못해서 못 고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최근 들어서. 뭐 근데 그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나는 같은 프로그램 되기 싫은데?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는 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당연히 공헌은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사람과 같은 급이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 사람 같은 급으로 불리기도 싫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제 코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제 코드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잘 돌아간다는 자부심도 있고 저는 제가 코드 짰으면 한 줄 한 줄 다 이해해요. 이걸 왜 이렇게 짰는지 어디가 고장이 나면 뭐가 고장일지까지도 이해를 해요. 저는 코드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제 뭐라 그럴까 작품 써나가는 기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내가 작가면은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글 써놓고 막 욕먹기 싫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제 얼굴에 똥칠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만든 거를. 그런 프라이드 갖고 하고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코드들이 있잖아요. 이 코드를 당장 돌려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지보수가 몇 년이 돼야 되면 그거에 맞는 코드를 짜고 사람이 500명의 가치를 하면은 거기에 맞출 수 있게 어떻게 뭐가 터지더라도 국소적으로 터질 수 있는 식으로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은 자기한테 주어지니까 대충 해갖고 끝내고 만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프로그래머 타이틀 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아키텍 정도의 위치에도 있었지만 아키텍은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왠지 코딩을 안 하는 사람 같아.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머 쪽으로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프로그래머로 여태까지 인정해 왔던 분들, 그러니까 스크립터가 아니라 그분들은 제가 앞으로 엔지니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도 엔지니어고 그분도 엔지니어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 제가 그냥 프로그래머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코딩하는 사람들. 단 뭐라 그럴까 자랑스러운 코드가 아닐 경우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식의 코드를 짜는 사람들은 저는 엔지니어라고는 확실히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프로그래머가 흔한 직종도 아니었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잘했다고 보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누구나 쉽게 하니까 비율적으로나 숫자상으로도 엔지니어의 비율과 숫자가 훨씬 적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프로그래머다 다 좋지만 저는 이제 나는 엔지니어다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실 분도 있어요. 제가 워낙 잘난 척을 해서. 근데 뭐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가끔 코드 리뷰한 게 있어요. 아니면 코드를 뒤집은 게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이 채널 말고 다른 제 코딩 라이브 채널 보면은 제가 한번 좀 별별 욕을 다 하면서까지 한번 뒤집은 자마린 코드가 있어요. 그때 코드를 절반 정도 지웠는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전에 말했던 이제 불쌍한 웹 프로그래머들에서 했던 말과도 굉장히 좀 상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그러니까 좋은 오픈소스 말고 굉장히 많은 허접한 오픈소스의 퀄리티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최근에 뭐 하려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썼는데 그것도 구글에서 원래 만들었던 걸 그 버그가 말도 안 되는 버그가 있었고 그거 잡느라고 고생 많이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프론트엔드 애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자기 코드를 한 줄 한 줄 하는데 왜 짜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복부 태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 거 보면서 아 얘네들을 엔지니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프로그래머라고는 뭐 이미 준 타이틀 뺄 수 없으니 그래 너네가 프로그래머 차지하고 우리는 엔지니어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키텍 올라가면 아키텍 올라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아키텍은 좀 뭐 하는 일은 솔직히 아키텍이 요즘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감이 안 가는 단어예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나는 엔지니어다 라고 하면서 비디오를 마치려고 하다가 잠시 드는 생각은 그래 우리 다 프로그래머다 좋다 라고 지내실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근데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IT 업계 뭐 수명이 몇 살까지다.
사실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일 거예요. 본인이 프로그래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차피 30대 초반부터 이제 힘들어지고 30대 중반쯤에는 뭐 이제 젊은 애한테 밀릴 거고 40, 30대 후반이면은 아마 거의 관두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엔지니어 수준 그 정도까지 올라가시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근데 이제 그건 어느 직종이나 똑같아요. 어느 직종이나 발전 없고 젊은 애들과 비교해서 돈만 많이 받아가고 별로 쓸모가 없다. 그만큼 지혜도 없고 뭐 그만큼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냥 대충 일하고 뭐 쓸만했던 건데 이 쓸만했던 사람이 다른 쓸만한 어린애들보다 봉급이 두 배면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있든 평생 경쟁하고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달릴 수 있을 때좀 제대로 프로그래밍 해서 소신 있게 원칙 있게 프로그래밍 이것도 전에 말했던 비디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엔지니어 수준까지는 올라가 주는 게 아마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정도로 포표했습니다.